조천읍 서늘 2리는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한 마을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마을 공동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 갈등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짓이 드러난 대명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당장 불허하라. 건설진인 대안은 그냥 잘못된 정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업자를 비명하는 등 말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놓고 한마을 주민들이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등을 돌렸습니다. 300가구가 안 되는 작은 마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갈등의 원인이 된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마을의 개발 사업 승인이 난 건 13년 전인 2007년. 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고 2011년 공사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결국 2016년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하면서 당초 재래 가축을 테마로 하던 동물 테마파크 사업은 맹수가 있는 사파리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내용도 주변 환경도 크게 바뀌었지만 10년 전 개발 승인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 설명회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사업 재추진 사실을 지난해야 알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때 마을 주민들한테 먼저 자 이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마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처음에 그 절차부터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은 사업계획을 먼저 다 짜놓고 행정에서는 뒤로 물러나 있고 민간개발 사업자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도가 들어서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몇몇 주민만을 상대로 마을 지원 사업을 명분으로 설득에 나서면서 주민 사이의 찬반 갈등으로 비화됐지만 행정은 주민과 사업자 간의 문제라며 방관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법 해석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지역의 가치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고려한 판단들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중폭되진 않았을 것이다.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갈등 사항을 진단한 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을 공동체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청에 갔다. 그러면 우리는 저거를 비방하고 저거는 우리를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 테마파크가 동네 하나 다 버려놓은 거예요.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